교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끝나고 이제 골로새서를 다루게 될 텐데, 배우게 될 텐데,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부분을 우리 되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몸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제가 에베소 4장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 제스처를 가르쳐 드렸죠. 예, 이렇게 두 팔을 벌리시면 에베소 4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하늘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 하시네요. 아니죠. 네. 부엌에서 잘 들리나 봅니다. 네. 이, 우리가 그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가 그냥 끝내라는 그와 같은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우리는 함께 앉은 바 되었다고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두 팔을 벌리고 고개는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팔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세우는, 자기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우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방금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른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왼손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서 우리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그것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들끼리만 좋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성도들끼리는 서로 뭐 주고받고 뭐 나누고 정말 간이고 쓰레기고 다 뺏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매몰차고 때로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렇게 뭐 하나도 안 속으려고 하는 것처럼 막 그냥 굉장히 야박하게 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지고 또 살펴보고 계속 고집부리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얄밉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왼손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5,000명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잊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초대교회가 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본 건 사실이지만 그것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한 일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그 같은 모습을 보고 말씀이 힘을 얻고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그가 들었을 때 그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적인 성장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양적으로는요, 예, 왼손을 통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더해짐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베소 4장의 교회 성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장에서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난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몸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에게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부소리가 저렇게 앉아있는데 지금은 저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쁘고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저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건 정말 부모에게는 불행한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개인 생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오른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왼손의 역할을 교회 모습으로 하게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주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가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서 한 7가지 정도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탁하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한 7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거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이 찾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한 7가지 정도로만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찾으면 10가지도 나올 수 있고 12가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요약해서 7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이게 첫 번째로 우리 개인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개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각자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닮은 것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는 죄악된 모습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하고 똑같아집니다. 말투도 똑같고요, 예, 걸음걸이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요, 판단하는 것과 결정하는 이 가치관이 똑같아집니다. 닮아가는 거죠. 부모를 닮지 말라 그래도 닮습니다. 왜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그 안에 부모를 닮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죠. 닮아가지 않고 죄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됨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그들의 그 판단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똑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지 않고 어떻게 엄마 아빠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예, 예레미야서 31장 3절. 네.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근데 이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입니까? 영원한 마지막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끝이 없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근데 그 영원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우리 신약에 들어서 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결코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들여다주시고 너희로 알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네. 같이.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확실히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증거, 도장을 딱 찍으신 거예요. 보아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보다 더 크게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시는 완전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뒤에 같은 말씀인데요.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요한 1서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네. 3장 1절 같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어떠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상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 하셨죠? 뒤에 5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아, 4장 보시겠어요?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네.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게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 그것만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만으로 끝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 우리의 가장 알맞은 것들을 주신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명한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1절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로 돌아가주세요. 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보시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보면 음행하는 음행에 관한 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에 관한 것들, 또 온갖 더러운 것들, 욕설이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탐욕, 욕심내는 것들, 저거 가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조차를 입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은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넘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리의 눈이 이 두 개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눈으로도 이쪽 보고 한눈으로 저쪽 보고 자꾸 비교하려고. 아니, 원래 그렇지 않은데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뭘 먹나, 뭘 입고 다니나, 그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입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감사할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 가운데 먼저 가신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인생의 그 고달픔과 괴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주님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극악한 형벌이라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생명의 주님이신, 생명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그 삶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체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결코 그것을 야 대충 해라, 야, 웬만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나도 그것을 겪었다,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도 그것을 안다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도록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시고 욕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렇게 받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이 땅 가운데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인을 보고 아니냐? 교회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린 입에조차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추한 말을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욕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고백을 하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자백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그것을 내가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면 내가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8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이 하는 일은 뭐죠? 네, 밝혀주는 거죠? 네, 밝혀주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둠이잖아요? 깜깜합니다. 어둡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혼돈은 되고 질서가 없지요. 분간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섞여 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질서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을 밝히 드러내서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고 혼동되어 있는 것들인지를 밝혀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드러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빛의 자녀고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내가 질서가 없고 내가 혼동되고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죠. 빛의 자녀의 모습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명백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빛은 분명합니다. 명백한 겁니다. 우리 빛의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가 누군지 다 얼굴을 다 알지 않습니까? 명백한 거예요. 우선 그 이게 희미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모든 착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실.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흐리멍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명백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명백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이 빛의 열매들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타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의로움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때로는 그 음란을 말하고 또 우리가 탐욕을 말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깨끗함을 유지할 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흐리멍텅하고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분명하게 분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분명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좌우가 분명합니다. 좌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좌우가 분명하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분의 기준을 알고 그분의 선함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본의 구원받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 보라는,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알아보라.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봤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그건 내가 압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그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내가 나를 드리고 그 일을 지속해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아름다운 일이고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싸우고 부부가 서로 다투었을 때, 부부싸움 했을 때 정말 이게 힘듭니다. 특히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차 안에서 싸웠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투었을 때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다투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소멸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은 언제 사라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위축되신다, 한쪽으로 한쪽 구석으로 몰린다,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쪽으로 위축돼서 한쪽을 구석에 몰려 계시면 그분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내 욕심과 내 육체가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위축돼서 소멸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라고 경고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개인 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각자가 해야 될 일은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15절에 보시면, 제가 15절부터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서 알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아보고는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았으면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이 천사들에게 이제 경고를 받습니다. 이 소돔성이 이제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멸망할 것이다. 넌 너희 속한 자들을 데리고 다 소돔성 바깥으로 나와라. 그때 이 롯이 그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약혼자 두 사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한 말을 그들에게 해줬을 때 롯의 두 사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그 같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겠지. 나하고는 별 관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롯의 사위들처럼 그들이 거기에서 그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것이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주었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하는 일을 시험해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 로스의 두 사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털고 신발을 발에 먼지를 털고 이제 나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겠다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기회는 끝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악한 죄를 짓고 악한 그런 성이었을 때 그것을 기다리셨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방문하시고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땅도 죄악된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는 다만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그 일에 우리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는 아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때가 악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그 방문하신 우리 그 형제님 두 자녀가 우리 자매는 시찬 자매고요. 둘째는 감찬 형제인데 시와 찬미 그리고 감사와 찬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찬 자매와 감찬 형제가 그 이름이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막 뭐 이상한 일을 이렇게 막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이 모습, 시와 찬미와 감사하는 모습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골로새서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뒤에 보시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과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할 때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암송대회를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동근 자매님이 뭐 할 일이 없어 심심한 때가 있었는데 암송을 하니까 심심할 때가 어땠냐. 심심하면 암송하면 되니까. 아, 참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암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풍성해져요.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이 넘칩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옆집 사람이 조금 나에게 이렇게 내 속을 긁어도, 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우리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이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일곱 번째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2절부터 남아있는 33절까지,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우리 개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개인 생활 중에 내가 내 스스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한 부부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주님께 섬기하기 때문에 이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생활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개인 생활의 영역에다가 부부 생활을 같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부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이 아닙니다.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 떨어져 있고 독립된 개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한 육체라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부는 서로 마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이다. 한 방향 어디입니까? 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내가 지치면 남편이 아내를 부축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고 남편이 쓰러지고 힘들어하면 아내가 그를 부축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동떨어진 사이가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누어진 사람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자매님들이 아휴 존경할 만한 해야 존경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남편이 존경할 만한 짓을 해야 남편을 존경할 거 아닙니까? 맨날 속만 썩이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누가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조건이 있다면 저는 제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 아내는 저를 존경해 주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아,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 사랑하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 살이 쪄서 막 이렇게 베들레헴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려서 사랑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 사랑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저 제 아내와 28년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 28년 전에 결혼할 때 정말 예뻤거든요. 정말 예뻤고 날씬하고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늙고 베들레헴도 이제 두껍게 핸들이 막 잡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자체 육체의 모습이나 어떤 우리가 사랑할 조건을 찾는다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어려서 사랑한 그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사랑스러운 것이지 사랑스러운 모습이나 찾아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존경스러운 모습을 찾아보려고 막 하면요 없어요.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해야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존경해라. 왜요? 내 남편이니까 존경하라. 다른 조건 없습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다. 내 아내를 사랑해라. 왜요? 네 아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다. 너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 나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개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곱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할 말씀드릴 게 많고 33절까지 있어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해야 할 주님 앞에서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